4월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청 핵심 키워드는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20일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43만여 명이 신청해 접수대가 북적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이미 지난 9일에 열렸죠. 하지만 현장에 가서 신청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등에 가면 선불카드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접수 날짜가 출생일 또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시도하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처벌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구매자로 가장의 판매자를 찾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거래자를 찾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공조하고 자체 전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된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재검토했습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여름이면 계곡에서 소위 자리 세우금 바가지 쓰는 일 없게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에 철퇴를 든 민선 7개 경기도 올해 여름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 시설 95%가량이 철거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21일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엔 처벌 수위를 2배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일시적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태로 보고 이번 주도 병실 확보 등 계속해서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